미슐랭 가이드,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업체가 발행한 여행, 레스토랑 안내서로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선 맛집의 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슐랭에 인증받았던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는 편인데요. 저도 궁금증에 어디를 가볼까 찾던 중 미슐랭에서 인증한 게장 맛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게장 맛집이라 불리는 곳은 많은데 미슐랭 게장은 맛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미슐랭 인증을 받은 게장집은 정말로 맛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진미식당입니다. 이곳은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은 물론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식당으로 사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경우 식당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 지도에 보이는 고려 아카데미탈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식후에 계산할 때 1시간 주차권을 요청하면 제공해주기에 이 점 참고해서 꼭 주차권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일 오후 1시에 예약하고 방문했거든요. 한창 식사할 때라서 당연히 시끌벅적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약제라서 그런지 점심시간이더라도 정신없이 바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테이블 간 거리도 충분해서 여유있고 편하게 게장을 즐기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곳은 메뉴를 고를 것 없이 오직 간장게장 한 가지뿐이라서 인원수대로 혹은 인원수 이상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두 명이서 와서 일단 간장게장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게장은 1인분에 한 마리가 제공되며 가격은 41,000원이라고 합니다. 간장게장 한 마리에 41,000원이라니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죠. 그래도 게장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깃밥이 포함된 가격이고 밥을 추가해도 돈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찬의 구성과 게장의 퀄리티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가격 대비 구성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기본 차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림은 다음과 같이 반찬으로 먹기 좋은 우엉조림, 콩나물 무침, 나물, 버섯볶음, 낙지젓갈, 가지볶음, 김치가 나왔고요. 게장과 함께 먹을 김과 감태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김치와 게를 넣고 끓인 개국지와 계란찜도 나왔어요. 구성만 보았을 땐 다른 유명 게장 전문점에 비해 조금 더 알찬 느낌이 있었지만 가격을 합리화시킬 정도의 구성까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찬은 가볍게 먹어보았는데요. 찬의 맛은 간이 그렇게 세지 않고 깔끔한 게 집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찜은 약간 간이 있고 감칠맛이 강해 입맛에 돋궈주는 게 좋았고요. 개국지는 꽃게탕 특유의 단맛, 시원함에 김치의 매운맛이 섞여 익숙한 듯 이색적인 조합이라 이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차림을 먹다 보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어요. 바로 간장게장. 앞서 말한 것처럼 2인분이며 잘 손질된 게장 위에 청양고추와 참깨가 얹어져 있네요. 일단 저는 게를 먹기 전에 간장 양념 먼저 살짝 맛보았는데요. 진미식당의 게장 양념은 여러 맛이 느껴지기보다는 간장의 짠맛을 기본으로 감칠맛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단맛도 있었지만 맛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그런지 단맛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식당에선 양념만 먹어도 그렇게 짜지 않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은 양념만 먹기엔 간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념맛만 봐서는 이곳의 게장 맛이 어떨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게장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마리당 300g 이상으로 한 마리를 4등분으로 주셨는데 살이 꽉 찬 단면과 주황빛깔의 난소를 보니까 정말 군침이 싹 돕니다. 우선은 밥 없이 게장만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짜지 않았습니다. 간장 양념 간이 꽤 있다고 생각해서 게장도 짭짤하지 않을까 했는데 간장은 그저 꾸며주는 정도로만 묻어있고 게살과 난소가 지닌 고소함과 산뜻한 단맛이 기분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간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느껴 밥과 먹을 땐 간장을 살짝 더 곁들여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살만 쭉 빼서 밥에 얹고 여기에 간장 양념도 살짝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역시 게장은 밥과 함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우선 밥은 꼬들밥 느낌으로 밥알이 단단해서 식감이 좋았고요. 게장은 간장 양념을 곁들여 감칠맛 강한 짠맛과 게의 은근한 단맛, 그리고 난소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기분 좋게 어우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튀는 맛 없이 은근히 오는 단맛과 고소함, 그리고 감칠맛 강한 양념이 밥을 계속 끌어당겨 게 한 마리에 밥 두세 그릇은 거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게장에 얹어져 있던 청양고추도 함께 먹어봤는데 게장 맛이 깔끔한 편이라 약간 자극적인 감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장게장 자체에 매운맛이 있는 거 먹어봤지만 이렇게 청양고추를 곁들여 먹는 것도 별미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걸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게딱지.
아래라고 부르는 꽃게 난소가 예쁘게 담긴 게딱지에 간장 양념과 밥을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방금 먹었던 조합과 비슷한 맛인데 거기에 난소의 고소함이 훨씬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진미식당의 경우 양념 맛이 화려하기보단 깔끔한 편이라 게 내장의 고소함에 집중하기 좋았던 한 입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장과 비빔밥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함께 나온 김과 감태에 싸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직원분께서 김과 감태를 합쳐서 싸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대로 김과 감태 위에 아래라고 부르는 난소를 잘 섞은 밥을 얹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조미가 되지 않은 김의 고소함이 입안에 먼저 퍼졌으며 잠시 후 조미된 감태가 짭짤함과 함께 감태가 지닌 단맛을 전하고 그렇게 김의 고소함, 감태의 단맛이 깔린 상태에서 감칠맛 강한 게딱지밥이 더해져 입안은 이미 해산물이 줄 수 있는 단맛, 고소함, 감칠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감태와 김은 따로따로 먹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겹쳐 먹는 것도 은근히 괜찮아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을 때에도 이 조합으로 다른 음식들도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게장의 몸통과 등딱지를 먹고 난 후 아쉬워서 게다리도 먹는데 먹기 편하게 일부가 손질되어 있어 게다리까지 야무지게 먹고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미슐랭 게장 맛집인 진미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의 게장이 지금껏 먹은 게장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취향 차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미식당의 게장 맛은 정말 좋았지만 이곳의 게장이 맛집으로 소문난 다른 게장집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특별하고 더 맛있다는 느낌까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란찜, 개국지, 감태 등을 준다는 점이 더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밸런스 좋은 음식도 물론 좋아하지만 게장의 경우 음식 맛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먹었던 다른 게장집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취향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게장의 맛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게장 맛집은 간장 양념이 감칠맛 강하게 달큰하고 게 특유의 내음이 진하다는 등 생각보다 다채로운 편입니다. 제가 이번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또 다른 미쉐린 가이드 선정 게장집인 개방식당의 간장 게장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이곳은 간장 양념이 연하고 살짝 더 단맛이 도드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장 맛집 중에서 진미식당은 특정하게 어느 맛이 부각되는 것 없이 밸런스 좋고 끝맛이 깔끔한 걸로 이런 맛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진미식당의 게장은 정말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미식당의 간장게장은 가격 대비 괜찮았나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간장게장 맛집에 가면 은근히 기본 차림이 간결하게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에 반해 이곳은 기본 차림으로 국, 계란찜, 찬 등 이것저것 나오고 무엇보다 퀄리티 좋은 밥을 추가 비용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순 없지만 이 가격 주고 먹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진미식당은 미슐랭에 선정되기 전부터 이미 유명했던 식당으로 유명 연예인은 물론 기업 회장님까지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참고해서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을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